추나지 과일하여 봄이 봄날을 만난 것 같다. 다동했다는 건 지금 한참 잘 나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묘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우자묘라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진발자는 전력을 다하여 핀 형상이 되어 이미 빈발하여 구현 낙화하는 것과 같이 불미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매우 좋다는 거죠.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얘기. 그렇죠. 그 중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난리 중에 부모가 난리 중에 있는데 편안할까요를 물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옛날에 초나라 막 그럴 때 전쟁 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점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천 대축변 부재 난중 지중이에요. 산천대축변 택화역. 자인진 술자인데 자월의 임신이래요. 자월의 임신. 부모가 동한 게 뭐뭔가 볼게. 다동했고 이거 저 정신머리 없는 거지 뭐. 이거 동하고. 맞죠? 그다음에 축에 해유미. 이렇게 돼 있고, 부모니까는 어떻게 되냐? 부가 용신이 돼야 되니까, 간이상한테서 화가 용신인데 화가 어디 갔냐? 간토병진 진 오니까 여기 숨어 있구나, 이렇게. 부모는 지금 여기 암장돼 있죠? 복신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생을 봤는데 이것은 월에는 그 생과 갖고 있고 일에는 암동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이상은 없는데 월에는 지금 월파를 맞고 있거든요. 요럴 때에 이게 충되면서 튀어나오면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화가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자수가 목을 생각하고 아니지 이거 복잡하게 돼 있다 이거 이게 요걸 극하게 돼 있고 극하고요 극하고 이것은 충받아 가지고 오화가 지금 이 목에 인목에 생을 받고 있으나 일에 암동해 가지고 오히려 나와 가지고 흉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되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행히 요게 또 요것도 생하는 맛도 있어요. 나오면은 일생일극이 되는 거네. 한번 요거 어떠한 내용으로 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천대축변 산택동이 됐는데 자월 임신일날 부가 난리 중에 있는데 편안할까를 묻는다. 유효가 난동하니 정난군 지상. 이게 난리 아마 전쟁터에 어디 간것 같아요. 부모가. 이 화출 부모 효가 위 용신인데 월관 자수가 충극한다. 월파를 맡고 있는 거지. 또 인목은 일진 신금의 극을 받아 그 명을 안보하기 어렵다. 과연 사하여 무종족하였다. 죽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다음에 용신다연이에요. 17문.